르세라핌 뮤비 해석 영상에 후원해주신 이현수님 감사합니다. 재참가. 전통 한국풍 컨셉장인 아이돌들 중 두 번째라 하면 서러운 아이돌 원어스. 한국의 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원어스가 엠넷 보이그룹 서바이벌 로드 투 킹덤에 재도전합니다. 원어스는 한국풍 댄스곡이라는 도전적인 컨셉을 보여줬던 가자를 시작으로 전통 한국풍 컨셉장인 아이돌로 불려왔는데요. 지난 로드 투 킹덤에서 원어스가 가장 화제를 만든 무대도 한국형 히어로라 불리는 전우치를 컨셉으로 잡은 가자 무대였죠. 그 후에도 원어스는 월하미인을 통해 한국풍 컨셉에 에서는 아이돌로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어스의 이번 로드 투 킹덤 재도전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전통 한국풍 무대는 서바이벌 경연 무대에서 언제나 화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퀸덤에서 오마이걸이 보여준 데스티니 무대와 로드 투 킹덤에서 원어스가 보여준 가자 무대처럼 말이죠. 게다가 원어스는 로드 투 킹덤 이후 수십 회의 월드투어 무대와 금기를 컨셉으로 한 앨범 말루스, 이너를 컨셉으로 한 앨범 라돌체비타 등 여러 컨셉의 앨범으로 경연 에 필요한 실력과 재료들을 충실하게 쌓아왔는데요. 두 번째 도전하는 원어스의 모습은 이미 왕관했을 준비가 충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에 대적하는 다른 보이그룹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커버 맛집. 2020년에 데뷔한 9인조 보이그룹 크래비티도 강력한 우승후보인데요. 이번 로드투킹덤에 참여한 그룹 중 경력이 긴 선배급 그룹이기도 하지만 크래비티는 멤버들이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왔기 때문이죠. 크래비티는 커버비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웬만한 히트곡은 모두 커버하여 무대를 보여준 커버 맛집 아이돌인데요. 단순히 커버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칼군무와 곡소화력으로 크래비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출장 15야 스타십편에서도 랜덤 플레이 댄스를 했을 때 크래비티의 세림과 형준이 우승을 했는데 팬들은 이미 다 커버했던 곡이 문제로 나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크래비티는 커버 무대들을 통해 어떤 장르의 무대든 소화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미션이 나올지 모르는 엠넷의 서바이벌 경연에서 크래비티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 많죠. 게다가 예능에서도 활약하는 형준과 같은 멤버가 있기에 무대 외적으로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후배 그룹들의 패기 역시 놀랍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때. 22년 3월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 템페스트는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살리는 무대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멤버 각자의 개성과 실력에 자신이 있는 그룹이라 이번에 새로 생긴 에이스 배틀에서도 어떤 미션이냐에 따라 낼 수 있는 멤버 카드가 다양한 그룹이죠. 게다가 엠넷의 서바이벌은 동남아 케이팝의 투표 화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템페스트에는 베트남에서 온 한빈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권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템페스트의 최근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지난 8월 멤버 화랑이 탈퇴를 했기 때문이었죠. 화랑은 지난 2월 팬사인회에서 팬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클럽을 간 사실을 팬에게 인정하며 사생활 논란이 생겼었는데요. 이후 화랑은 소속사와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며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8월이 되어서야 팀 탈퇴와 전속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멤버의 변동이 있는 그룹은 한동안 분위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이 멤버의 변동이 있었지만 톰보이로 화려하게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 처럼 템페스트도 로드 투 킹덤을 통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반전이 필요한 그룹은 또 있죠. X1.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을 통해 X1으로 데뷔했던 멤버 은상이 있는 8인조 보이그룹 유나이트. 그러나 유나이트는 은상만 있는 그룹이 아니죠. 그렇기에 이번 로드 투 킹덤이 더욱 유나이트에게는 중요할 듯합니다. 은상이 아닌 다른 멤버들의 매력을 더욱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기회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에는 에이스 배틀이라는 특별한 룰도 있기 때문에 멤버 개개인의 실력을 알리기에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나이트도 최근 멤버의 변화를 겪게 되었죠. 지난 7월 현승이 개인 사정으로 팀을 탈퇴하고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탈퇴여서 부정적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팬들에게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같죠. 유나이트도 이번 로드 투 킹덤으로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인상 그리고 22년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 더 뉴식스는 서바이벌 출신 그룹이죠. SBS에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선발되어 피네이션 소속사에서 데뷔하게 된 보이그룹인데요. 그만큼 멤버들 개개인의 실력과 스타성은 데뷔 전부터 증명되었으며 서바이벌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배틀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경연 무대 역시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아이돌들은 치열한 투표를
경험했던 팬덤이 있죠. 그렇기에 데뷔 연도에는 여러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을 정도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은 그룹인데요. Love or Die로 빌보드가 선정한 2023년 베스트 K-POP 송 14위에 오를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더 뉴식스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시도를 한 팀도 있죠. 두 그룹을 합치다. 올해 6월 결성한 12인조 보이그룹 더크루어는 탄생 과정이 특이하죠. 블루다 덴터의 6인조 보이그룹 저스트비와 IST 엔터의 6인조 보이그룹 ATBO가 합쳐져 하나가 된 그룹이 바로 더크루어인데요. 소속사가 다른 두 그룹이 합쳐진다는 이야기에 팬들은 로드 투 킹덤을 위한 프로젝트성 그룹인 줄 알았지만 공식 계정이 생기며 좀 더 길게 함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크루어의 강점 역시 멤버 대부분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멤버 개개인의 실력이 증명된 그룹이면서 투표에 강한 팬덤이 있는 그룹인데요. 다만 서로 다른 두 그룹이 합쳐진 만큼 팀워크가 어떨지는 로드 투 킹덤을 통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내의 패기. 2023년에 데뷔한 8인조 보이그룹 에이턴은 데뷔 연도도 막내이지만 나이로도 막내가 있는데요. 에이턴의 막내 멤버는 2007년생인 승원으로 데뷔 당시 최연소 보이그룹 멤버로 알려지기도 했죠. 막내이지만 벌써 미니 3집까지 낼 만큼 경력도 충분하고 청순, 청량한 분위기만큼은 가장 잘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에이턴만의 강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가 더 주목받게 되는 서바이벌 경연 무대의 특성상 에이턴이 반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그리고 큰 무대의 경험이 적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는데요. 퀸덤에서 아이들이 막내임에도 기억에 남는 멋진 무대를 남겼던 것처럼 에이턴이 막내의 패기로 이를 극복하고 왕좌에 도전할 만한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엠넷의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 로드 투 킹덤 에이스 오브 에이스. 오늘은 이 서바이벌에 뛰어든 7팀의 매력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우승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